네, 안녕하세요. 박서원입니다. 전 오늘 조금 특별한 분식집을 가보려고 합니다. 보통은 분식집인데 때로는 술집이 되는, 그리고 분식집이 24시간 운영을 하신대요. 와, 24시간 술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다가 특별한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여기에요. 무심코 가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들어가 볼게요. 우와, 전기 없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게 자매 분식에 들어왔는데 메뉴들이 정겹습니다. 메뉴판이. 저 사장님 그러면은 토스트 하나 주시고 잔치국수 하나 주시고요, 김치볶음밥 하나 주세요. 내부를 보면은 이거 테이블 하나, 둘, 셋 테이블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노포 느낌 나는 노포입니다. 우리의 취를 녹여줄 히터도 있고요. 자, 사장님께서 줘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이게 메뉴판을 보면은 점심때는 뭐 토스트, 국수, 뭐 칼국수도 있고, 김치볶음밥, 라면 이런 유를 많이 드실 것 같고, 이제 밤에는, 이제 저녁이 되면은 뭐 닭볶음탕, 제육볶음, 골뱅이, 오징어볶음 이런 거에 소주 한잔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자매 분식은 정말로 자매 두 분께서 일을 나눠서 24시간 운영을 하신대요. 그러면은 한 분당 한 12시간씩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정말 대단하신 거죠. 그럼 자매 분께서 이렇게 두 분이서 진짜 24시간 하시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세요. 너무 맛있겠어. 예, 사장님. 맛있게 하겠습니다. 내가 혼자 해. 혼자 할게요. 그럼 오늘도 감사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속이 확 풀립니다. 잔치국수도 이제 스타일이 있잖아요. 살짝 따뜻한 것과 뜨거운 것과, 여기는 약간 뜨거워요. 추운 날씨에 어울리는 잔치국수고, 색깔이 조금 진한 편이거든요. 그 진한 것에 맞게 국물도 좀 진한 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장아찌. 너무 맛있는데요. 미역국 줄까? 미역국이요? 응. 원래 미역국이 나와요? 밥 있으니까 국물이 나오지? 아, 그래요? 응. 저 미역국 좋아해요, 사장님. 그럼 줄게. 나는 국수가 있어서. 그리고 김치볶음밥 할 때 아시잖아요. 그냥 계란 후라이 이렇게 안 터뜨리고 주시잖아요. 그거를 더 선호할 순 있지만은, 이거 계란 이렇게 푸셔갖고 당근 넣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성이 들어간 계란 후라이입니다. 고기도 넣어주셨네.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뭐가 들어가 있네? 북어. 와, 비싼 북어국이네요, 그러면. 메뉴판에 가격이 안 써져 있었는데, 가격은 얼마예요? 3,000원. 7,000원. 14,000원. 이따 토스트 하나 더 먹어야 되나? 2만원 맞추려면. 음료수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근데 라면도 되죠? 써있지가 않았고. 그럼 메뉴판이 없는 것도 그냥 그때그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 그럼 12시간씩 일하시는 거예요, 서로? 보통 뭐 3시간 해야지. 오면 안 됐다, 이 얘기. 아, 그치, 그냥. 그러면 이제 또 손님이 더 있으면 해주기도 해야지. 그러니까 그냥 막 가버릴 순 없지. 정 없이. 사이 좋은 자매시네요. 사이 좋은 자매, 먹고 살란 게 하는 거지. 그러면은, 쉬시는 날은 따로 없으세요? 넷째 주. 넷째 주? 일요일 날 하루. 한 달에 한 번? 아, 진짜 대단하시다. 딱 웅이도 여기서 찍어갔다. 웅이 씨도? 여기서 찍어갔어. 그래요? 저도 그 기운 좀 받아볼까요? 응, 받아봐. 맛있게 먹어야 되겠네, 그럼 더. 자매 분식의 하이라이트. 이게 진짜 인기가 엄청 많습니다. 이 토스트에 소주 때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정말 별거 안 들어갔거든요. 식빵에 아까처럼 당근 들어간 계란, 설탕, 케첩 끝인데, 때론 이런 것들이 정말 맛있네요. 왜 많은 분들이 이 토스트에 소주를 드시는지 아시겠네요. 아, 알겠네요. 와, 정말 기본 토스트인데 너무 맛있어요. 잘했어. 진짜 그렇게 했었네. 그것도 좋다고. 이거 안 됐지. 유래권에 되면 음식들이 되겠지. 했었구나. 그리고 이거 생기고 편집 어쩌고 저 이런 사연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고. 아니, 진작에 알았으면은 이것을 그걸 막아버렸지. 군득초, 김사무소, 보건소, 그 다음에 경무소 네 명이 우리를 보호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보호해. 나라에서 수급자들은 네 명이 변호사, 그 병원도 병원 관리까지 다. 그런데 그 위에는 그거고 새마을 가라. 밥 하나만. 밥도 팔아요? 공깃밥 하나 달라고? 네. 여기는 기본이에요, 기본. 잔치국수도 되게 휘황찬란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다 기본. 기본, 기본. 되게 그리웠던 맛. 아, 감사합니다. 아, 고민했어요. 잔치국수에 말할까? 미역국에 말까? 그래도 좀 많은 국물에 이렇게 말아갖고. 저 토스트 하나 더 먹어도 돼요, 사장님? 아, 예, 감사합니다. 뭐가 해요? 먹을 거냐고 물어봤지.
참을 수 없어서 추가를 했죠. 자, 생각해보니까 이 토스트는 우유랑 먹어야 돼요. 사실 바나나 우유 하나 먹어도 돼요? 예,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천천히 주십시오. 알죠, 알죠. 바나나 우유. 네, 토스트를 판매를 하는 곳이니까 우유를 팔더라고요.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아니, 편하게, 나,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저 이제 다, 네, 저도 식당 찾아가는 유튜버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박서울. 박서울. 네. 사진 한번 찍어도 돼요? 저요? 유명하지는 않았고. 아, 제가 홍보해주려고. 어, 정말요? 네.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참, 돈 벌어 많이 해. 감사합니다. 뭔가 허전했는데 확실히 이렇게 바나나 맛 우유, 우유랑 토스트랑 먹어줘야지 최고의 이제 궁합을 자랑하네요. 아, 잘 먹었다. 또 안쪽에서 또 손님들이 오셔서 이제 또 한참 또 하니까 나가서 오늘은 마지막 멘트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사장님 두 분께서, 자매 두 분께서 이렇게 24시간 정말 열심히 일하는 식당에서 사장님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먹었다는 게 가장 좀 뜻깊었고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막 특별한 음식은 사실 오늘 없었어요. 평소에도 흔히 먹을 수 있었던 메뉴들인데 되게 클래식하게 완전 기본인데 이상하게 오늘은 더 맛있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먹어서. 거기에다가 좀 오래된 식당 특유의 그 실내 인테리어 그것도 한몫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자매분식이 근처에 한 군데가 더 있어요. 그런데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는 제가 오늘 방문한 식당은 나오지 않아요. 제가 올려드린 주소 연락처 잘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감사히 잘 먹었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 나눠요. 안녕.